골든마우스 경쟁을 해야겠다고 선언했던 박성준. 와일드카드전에서도 저서 지금 와일드카드 패자전까지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2회 우승자가 뭐래요? 하지만 치고 올라가면 됩니다. 16강만 가면 16강을 3승으로 올라갔건 와일드카드전으로 올라갔건 와일드카드 패자전으로 올라갔건 누가 신경쓰니까? 16강이면 그냥 16강이죠.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SK텔레콤의 김성재 선수의 진영이에요. 3시 3시 김성재. 그리고 EMS단 MBC의 박성준 선수의 진영은 12시입니다. 낮에 있었던 최가람 선수와의 대결에서 김성재 선수가 신대첩 시대에서 질러 드래곤, 뭐 리버 어떤 그 초반 질럿의 압박을 한번 보여줬었는데 공일업 질럿이요. 이번에는 또 다른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죠. 네. 뭐 아무튼 그래서 뭐 그 경기에서 또 김성재 선수가 패함으로 해서 개척시대에서의 저그대 프로토스는 뭐 오늘 경기까지 5-5 예, 상황이 예, 10경기 네. 중에서 이제 5경기씩 그 박성준이 이긴 상태가 됐고요. 그리고 김성재 선수는 2맵에서의 저그전 2승 1패가 됐습니다. 뭐 K스위스 듀얼 토너먼트 조영호, 스카이 2006에서 김남기 선수에게 이겼습니다만 오늘 최가람 선수에게 패했고 예. 그리고 박성준 선수는 개척시대의 대 프로토스전이 이전 전승이에요. 그 05년 신한은행 스타리그 16강에서 송병구 선수를 이겼고 또 4강에서 박지호 선수에게 또 압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때 그 박지호 선수에게 박성준 선수가 이길 때 보면은 박지호 선수가 패스트 공업질러 러시를 준비를 했고 박성준 선수가 그거를 좀 간파를 한 다음에 오늘 최가람 선수가 김성재 선수에게 보여줬듯 좋은 타이밍에 성공 콜로니로 막아내고 이겼었죠. 네, 예. 일단은 박성준 선수는 9 오버스포니프를 들어간 상황이고요. 김성재 선수는 선게스 빠른 공업 준비는 아닙니다. 투게이트웨이 출발이죠. 아 그러네요. 되게 되십니다. 네, 이거는 노게스 상태에서 3게이트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찰 방향 김성재 위쪽 가나요? 네. 그래서 3게이트에서의 어떤 질럿 압박 이후에 앞마당을 가져가서 성큰으로 방어하는 저그를 그 이외 추가타 사업된 드래곤 질럿 드래곤으로 끝내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 자, 12시 상대편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김성재 오늘 뭐 거듭된 자, 패배를 통해서 김성재 많이 지금 분위기가 좀 그 풀이 죽었습니다만 네. 살아나야 됩니다. 저글링 발업까지만 해놓고 이렇게 뭐 미네랄을 모으는 모습인데 글쎄요 뭐 정찰을 통해서 김성재 선수의 체제를 파악한 다음에 본진의 처리를 뭐 더 늘리든지 앞마당에 늘리든지 결정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뭐 제 보기에는 일단 빠른 질럿으로부터 예, 피해를 입지 않게끔 저글링을 생산해놓고 예, 그리고 나서 멀티를 취하는 것을 애초에 좀 생각하고 나온 거 아닐까 싶어요. 스리게이트. 네. 김성재 선수는 이 방법으로 예, 또 저그를 잡은 적도 있기 때문에 네. 조영호 선수한테 얘기했죠. 예. 그리고 꽤 강력합니다. 네. 그리고 박성준은 일단 뭐 정찰 겸 저글링 6시째 가봤으니까 예. 없는 걸 파악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처리를 앞마당 쪽에 가져갔죠 박성준 선수. 네. 질럿 3게이트 곧 오버를 통해서 확인은 돼요. 지금은 일단은 이 앞마당 쪽의 해처리가 완성될 때까지 완성만 되면 이제 성급골을 지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당분간 박성준 선수는 자신의 스타일대로 가난하게 저글링을 집중적으로 생산해서 드론에 욕심내면 안 됩니다. 지금은 예, 저글링도 발업 딱 됐고 예, 저글링 중심으로 지금 뽑고 있어요. 박성준 예. 선수 아 질러도 꾸준히 모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박선영도 추가병 더 보내요. 아 무섭거든요. 3게이트에서의 저렇게 질럿을 모으는 게 일단은 서로의 움직임을 읽고 시작을 한 겁니다. 네, 본진의 미네랄이 8덩이이기 때문에 저런 3게이트에서 질럿만 계속 생산하는 체제로 나가면서 테크트리도 올리고 그 질럿러시가 막혔을 때 후반을 도모한 이게 안 되는 게 네. 제일 단점이에요. 그러나 되긴 된단 말이죠. 8개까지 네. 모였거든요. 되게 무섭거든요 저거. 이거는 지금 타이밍 잘 잡아야 됩니다. 프로토스 김성재 선수. 네. 8개 모였고 앞에 천진 배치된 명령은 네. 이거는 저그가 부자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레어 올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일단 성크 콜론 짓고
어느 정도 질럿 대비가 된다 싶으면 그때서부터 약간의 드론을 좀 생산하면서 추후를 준비를 해야 하고 여기서 저글링 소모하면 안 돼요. 네. 아 나가죠? 네. 서크 콜로니하고 같이 싸워야 자, 됩니다. 자 푸른 끝까지 나갑니다. 아 이건 뭐 끝내자는 거예요. 아 그러나 예 박성준 선수가 지금 예 시간을 벌고 있는 거거든요. 네 싸우자죠. 들어가요. 자 서로 엇갈립니까? 아, 서로 엇갈려요. 잘... 아 이거는 풀코스 이거 못 막는데요 이거. 아 질럿만 추가하면 풀로 네. 막을 수 있고요. 자 아무튼 질럿 세트로 막아봐요. 막을 준비라고 여기서 한건 둘의 저글링이에요. 저글링 분산됐어요. 어? 지금은 빼네요. 김성재 선수가 개수 올리는 게 좋습니다. 어, 자 점프 없이 중간에 싸우면 야 지금 아주 낮아 지금 김성재. 네, 저글링이 워낙에 많고 또 둘러싸는 이런 지점을 또 잘 잡았어요. 네, 보통 이제 프로토스 질럿과 저글링 싸움은 1열로 대치해서 싸우는 게 이제 프로토스가 좋은 건데 포위에서 공격하면 저글링 훨씬 좋죠. 네, 그렇죠. 예, 지금은 또 이제 추가된 질럿들 추가 병력들이 오니까 저글링들이 도주를 한 거고요 다시. 지금 김성재 선수가 저 질럿들 허비하지 말고요. 예, 게스 테크 올려서 게스를 좀 축적을 해서 저 질럿과 함께 성큰으로 막아가고 있기 때문에 드래곤 가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들어가네요. 본진으로 그냥 쑥 들어가고 자는 건가요? 자, 여기서 성큰도 두개 발전. 이거 안 돼, 두개 막을 수 있어요, 예, 박성준 선수. 이렇게 되면. 아, 비자 뺐었어요, 비자 뺐어요. 야, 예, 정말 좋은 진영에서 싸운 거였죠, 박성준 선수가. 예. 채취해도 늦지 않았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영러시 바로 들어가서 저 질러도 뭐 볼 것도 없고 정찰밖에 뭐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가봐야 뭐 별거 없거든요 지금. 네. 이제는 드론 생산하고 할 타이밍 됐어요. 네, 이제는 가난하게 안 가도 됩니다 박성준 선수. 네, 뭐 이렇게 뭐 들어가 질러시 꼭 들어가서 박성준 선수의 본진을 확인을 굳이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박성준 선수의 체제와 네, 저글링 숫자만 봐도 김현수 선수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네. 뭐. 저글링 생산하고 성능 수비하는 거 말고는 예? 적어도 뭐 별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아, 거다. 예. 왜 그만큼 그 스리게이트에서의 질럿러시 무섭기도 하거든요. 아, 그럼요. 합니다. 예. 지금이라도 게스를 들어가줘야 되는데 오늘 아예 더블을 생각하나요? 아니 한 번 더 칩니까? 아 더블이네요. 네 확실합니다. 이미 김성재 선수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좀 힘든 경기다. 일단 자신의 어떤 타이밍 러시가 실패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좀 무리수를 드는 거죠. 네. 번지로. 그럼 뭐 혹시나 뭐 가봤더니 박성준 선수가 히드라리스크 대행이라도 뭐 올려놨다든지 레어로 들어가고 있다든지 레어 완성 단계라든지 이렇다면은 더블 업드를 못 낼 텐데 내가 강력하게 스네이트의 질러 러시를 하니까 박성준 선수도 뭐 앞마당 해처리까지 포함해서 해처리 둘밖에 없고 여태 뽑아놓은 거 저글링밖에 없고 테크트리 올려놓은 것도 없고 그러면 뭐 내 질럿 많으면 더블 넥서스 가도 되지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네. 옆쪽을 뚫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레어를 올라가면서 동시에 해처리 하나 더 늘리는 게 좋습니다. 박성준 선수 3해처리로 가야죠. 네. 요즘 뭐 3해처리가 대세입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이제는 김성규 안마당 가져가면서 게스트도 준비를 하고요. 쉽게 끝낼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그러니까 김성재 선수가 본진에서 게스를 올리면서 태클을 올리고 앞마당 쪽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불리하지만 상대 역시 태클가 느리다는 걸 이용한 거예요. 네, 러커나 뮤탈리스 레오라도 빨리 올렸으면 저런 생각 절대 못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쓰리게이트 막내라도 바빴어요 박성준도. 자 위쪽 돌고 있죠. 여기 한번 꼽겠습니다. 김성재 선수가 또 꽤 나쁘지도 않아요. 네, 뭐 박성준 선수의 저글링들이 초반에 만약에 본진으로 난입돼갖고 좀 휘둘리면서 네. 프로볼을 막 잃고 그랬다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러커를 생각하든 뮤탈리스를 생각하든 캐논을 통한 방어가 거의 유일하거든요. 아 스파이어 3분의 1 지어졌네요. 아 그래도 예 아주 가난한 상황이 없고 예 그리고 테크트리도 늦게 올리긴 했지만 동시에 본진하고 앞마당 쪽에 익스트랙터에서 게스를 채취하기 시작을 한다면 예, 뭐 투해 처리 상태에서 뮤탈리스크 모아도 충분하다 네. 생각하는 것 같네요. 지금은 김성재 선수가요 어떤 상대 뮤탈리스크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3게이트 상태에서 드래곤과 캐논으로 막으면 됩니다. 네. 아 근데 계속해서 귀찮게 만드는군요 박성준이. 앞마당 게스도 빨리 올려서 아마 게스가 지금 충분치 않거든요. 네. 사이버네트 스코어 올려서 드래곤 생산에 빨리 들어가야 돼요. 지금 3회 처리보다는 일단 레어가 완성되면서 바로 스파이어를 올렸기 때문에 스파이어 완성됐네요. 예.
이거 권 동동님 중요한 아웃이라. 아, 근데 지대공의 방 지대공 뭐로 하죠? 걔는 번번이 깨졌고요. 아, 이 무탈리스크 한타이밍 러시만 막으면 김성준 선수도 뭐, 예, 한 날에 지는 거거든요. 예. 사실 사실은 지금은 예, 자원 되는 대로 포통 캐논을 예, 강민식으로 예, 막 무슨 장판 깔듯이 막 예, 막 지어야 되거든요. 예. 아, 뮤탈 떴어요. 지대공 앞마당 쪽 전혀 안 돼요. 질러 머리 위도 마찬가지죠. 지금 지대군으로 막을 수 있어요. 캐논은 안 되고. 아, 날아가네요. 앞마당. 예, 질럽들은 그냥 예, 그렇죠. 있는 병력 다 보내고 차라리 공격을 시키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예, 뮤탈리스크를 수비에 동원하게 만들고 예, 앞마당 쪽에다가 캐논을 다루는 동시에 소환을 하는 게 좋은데. 아, 지금 마지못해 움직이는 네. 느낌이 들어요. 이 질럽들을 잡아놓고 모아놓은 저글링 오면 저글링 뮤탈리스크에 그냥 밀리죠. 네. 아, 그나마 장기전을 통해 뭔가 역전을 경험해봤던 김성기 앞마당이 무렇게 됐어요. 역시 투신 박성윤 선수는 괜히 그 시간 안 끌고 네. 네. 어떤 공격 타이밍이 오면 그냥 공격 갑니다. 아, 그럼요. 속 시원하게 하는 선수예요. 박성준 팬 입장에서 네. 속 시원하죠. 사실 여유를 뭐 누렸어도 뭐 크게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예, 앞마당 가져가는 김성진 선수 놔뒀다가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추가 확장 게스트 있는 곳이에요. 이제는 별 다른 뭐 어려움이 없습니다. 해처리 늘리고요. 확장기자나 더 가져가고 상대편을 완전히 코너로 몰아놨거든요. 발끈해봤자 질럿만 가도 뭐하겠습니까? 스타게이트네. 이거는 예, 늦어도 뭐 엄청 늦었죠. 뭐 스타게이트 하나 원 스타게이트에서 예, 지금 뭐 본진에서만 자원 채취한 상황인데 충분히 커세어 모은다 해도 이건 또 처음부터 게스 모은 게 아니라 리딩이 한참 뒤에 게스라서 지금은 히드라 리스크로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뮤탈리스크에 의해서 커세어는 제압 당합니다. 네. 아, 지금 예, 박성준 선수가 저 포토캐는 넷 정도 있는 건 지금 뮤탈리스크면 그냥 제압 가능하거든요. 근데 박성준 선수 역시 마지막 한 장이 걸려있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경기이다 보니까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네. 예. 몸에 땀을 좀 내놔야 됩니다. 박성준도 자, 지금대로 분위기 가면 박성준 이기 승리가 좀 유력한 가운데 박성준 다음 경기 한도우과의 대결까지 위해서 경기 이제 빨리 안 끝내고 몸을 네. 좀 풀어주고 있어요. 김성재 선수가 또 워낙에 또 엉뚱한 플레이라든지 진짜 예측하기 힘든 플레이를 또 곧잘 하는 선수다 보니까 예, 선멀티 쪽에 혹시 섬 지역에 이제 멀티는 안 해놨나 이렇게 뮤탈리스크로 또 체크도 하고 있고요. 술 정도인데요. 그렇죠. 네. 네. 저 뮤탈리스크 박성준인데요. 다른 선수도 아니고 꿀꽃 남죠. 네. 아 그냥 예, 그러니까 예. 아, 거기에 곧 뭐 앞서서 시트레머스인데 그렇죠. 네, 저 히트라는 거 러커 한 두세 개 정도만 만들어줘도 앞마당 나올 때 로봇이 스포실리티 또 올려야 되거든요. 네, 최소한 네. 최소한 여섯 개 정도가 되지 않으면 뮤탈리스크 지금 현재 뮤탈리스크하고는 아예 싸움 자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동시에 두 군데의 어떤 스타게이트에서 네, 허세를 모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저거 진짜 저런 이렇게 생각해도 어떻게 저렇게 허무하게 이름은 그나마 뭐 희망 없는 거죠. 곧 지상 병력까지 움직여 박성준은요. 지금 히드라 저글링 돌면 명령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 예 보니까 뭐 히드라의 뭐 발업 사업 기다리고 있는데. 네, 러커도 필요 없죠. 네, 왜냐하면 뭐 또 뮤탈리스크로 지금 계속 보이는 질럿을 일부러 네, 줄여줬던 거고요. 아 커세어가. 거의 쓸 일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네, 나오네요. 박성준 병력 나옵니다. 박성준 나와요. 히드라 비율 높죠? 아, 이번 3개스에서 병력 원을 소모할 수 있습니다. 상대편은 본질에 아, 바람 되네. 예, 바람 끝났어요. 히드라 리스크. 이제는 공격하면 끝납니다. 남을 수가 없어요. 칼템프로라 리스크. 네. 본질에 만들어놓은 커세어는 진짜 필요 없었죠? 아, 본질 스포츠가 됩니다. 박성준 씨가 노래 안 풀어야 진짜 바로 끝내요. 뮤탈리스크 뭐 보호할 필요도 없죠. 히드라로 체제 전환 완료. 상대편은 건물밖에 없는데 뭐 좋죠. 커세어 건물밖에 없어요.
제 3게이트 선택은 나쁘지 않았는데, 아, 첫 질럿들을 좀 잃지 말고, 아, 질럿들의 군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네, 박성준 선수가 워낙에 잘 막았죠. 네, 생각을 해보면, 네, 박성준 선수도, 네, 다름대로 이렇게 아주 부자스러운 빌드오더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낯설 이제 저글링을 갖다가 썼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정도 가난한 거에 비해서는 성공으로 이동 좀 다수를 지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박성준 선수가 이렇게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예, 더블렉서스 한 다음에 후발 도모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예. 지지. 저그의 체제 변화는, 예, 어떤 저그가 부자고 가난하고 하고 무관하죠. 네. 예, 굉장히 유연한 종족입니다, 저그는. 아, 김성재, 한정욱과 박성준에게 연패하면서 최준성 지수 좌절됐고요. 그리고 월드카드 패자전은 제재 경기는 없습니다. 김성재를 이긴 박성준과, 아, 첫 경기에서 역시 김성재에게 승리를 거둔 한동욱, 이 두 명 선수가 조 1위 16번째 16강 스타리거가 되기 위해 한판 대결을 펼치는 것으로 오늘 월드카드 패자전은 모두 정리되게 됩니다. 이제 잠시 후에 한동욱과 박성준 차지호가 16강에서 싸울 그 한 명을 가리는 대결을 보내드립니다.